얼마나 바쁜데요. 아우, 승아 씨는 그냥 날로날로 살쪄가네 그냥. 맛있어? 많이 먹어. 고기 맛이에요, 엄마. 아빠, 배 드세요. 승인아, 너 이번 주말에 시간이 어때? 주말에 왜 또 어디 가실래나? 이번 주말에요? 응. 왜요? 이번 주말에 너 선 봐야 되니까. 어, 선을 봐? 선, 아. 이번 주말에 너 선 봐야 되니까 너 시간 좀 비하나. 아, 아니, 무슨 선을 봐요. 야. 저거 어형부형 하면 또 40대. 그러니까. 지금 너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일이 아니잖아. 뭐 이 말로 하지 말고 너가 만나봐. 아, 응? 하도 안 만나는 것 같으니까. 이제 주선해 주는 거야. 아,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아, 무슨 성의. 야, 뭘 네가 알아서 된다고 그러냐. 아빠 그럼 손 보내면 알았어요. 그러면 나갈게요.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. 그래. 무슨 말이야. 아니, 지금까지 뭐 알아서 한다고 그래갖고 뭐 제대로 한 적 있어.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 만나봐. 보기나 해. 그럼. 응? 저거 시간 쪼개가지고 해봐. 해봐. 응? 아니 아빠, 아니 아빠, 저 어 뭐야? 왜? 어? 저 만난 사람 있어요. 에? 어? 저 만난 사람 있어요. 진짜? 그걸 왜 이제 얘기해? 샴복 실어가지고 똥똥 사는 하는 거잖아. 내가 그거 모를까봐. 어? 아, 안 믿는구나. 야, 어디에 있어? 그 여자친구가. 주머니에 있어. 너 눈 속에 있어. 눈 속에 담아놨어. 안 믿어, 어시들이. 네, 있으면 사진 좀 보여줘. 그렇지. 일하다가 만났어. 사람 있어요. 야, 얼마나 안타까우면 내가 여기저기 다 해가지고 저기서. 그러고 거기 세사랑 이야기도 그런 여자 만나기 힘들어. 응? 안 만나봐가지고. 야, 전혀 안 믿는 것 같네. 아니, 아,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. 아. 엄마, 그럼 아빠 그러면 형이 싫다고 하는데 제가. 야, 참, 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. 그러니까. 그쪽 부모님이 얼마나 저기 뭐야. 너는 부담 가겠냐, 생각해봐. 야, 형도 강가고 있는데 너가 지금 장가 가려고 지금 저거 거기서 그거 또 꼽사 끼고 그러냐? 넌 아직 차도 멀었어. 한 살 차이밖에 안 나, 연년생인데. 아, 그렇지. 그 부모님한테 지금 승현이 저거 하고 사정 다 알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불쑥 작은 애가 또 이렇게 나와.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. 흥이 되지 말고 어쨌든 저거 내일 모레고 저거 시간 딱 비하나 놓고. 응? 그래, 그래. 그렇게 해. 응? 아빠, 다녀오세요, 아빠. 그냥 승현 씨가 알아서 하게 돼.